질문 장장 다다다다다다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알고 보면 골프 경력 10년, 축구 경력 3년, 그리고 야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는 만능 스포츠맨 개그맨 박희순 씨, 웰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 신경이 탁월한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운동을 원래 좀 해요? 좋아합니다, 되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기 골프, 축구, 뭐 야구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네. 베이스볼. 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어떤 네. 매력이에요? 야구요. 네. 뭔가 박진감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야구. 지금 재수 씨랑 인생이 9회 말 투아웃 아니에요? 지금요. 네. 삼진 아웃입니다. 네. 아 왜요? 네.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나저나 이분 저 소개하기 전에 뭐 네. 약간 뭐 스타 울렁증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 게스트가 좀 굉장히 좀 A급 스타분들이 나오시면 그냥 네네. 울렁증이 있는데 오늘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A급 아니에요? 스타는 스타인데요. 네네. 정말로 편안한 스타고요. 네네. 이분의 비주얼이 요즘 그 웬만한 개그맨들을 위협하는 비주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그 후배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한테 좀 어택을 하고 있다. 네. 예, 공격수다. 네. 자, 박희순 씨 오늘의 네. 스페셜 게스트 직접 가이드 가죠. 먼저 이분의 현역 시절 등장곡을 주시죠. 괜찮을 수 있는 태 유희관. 리그에 새롭게 진입한 외국인 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시속 77km가 나오는 지금 이 공이었어요. 수천 년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빛과 어둠의 영혼을 가진 바로 그 소년 유희왕. 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했고요. 통산 101승, 8년 연속 10승, 베어스 자완 투수 중 통산 승리와 이닝 1위 기록, 한국시리즈 3회 우승, 시속 70km로 특유의 느린 구속이지만 완벽한 제구로 느림의 미학이라고 불립니다.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 유희왕, 외모 때문에 생긴 별명 알라딘, 지니, 겨울왕국, 울라프. 유희가 선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희가입니다. 반가워요. 예. 아니 뭐 공 느린 사람 왔다고 소개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못 읽어? 뚝박뚝박 그냥 아주 지금 그냥. 한 70km였는데 한 40km를 읽었습니다. 네. 네. 방송을 몇 년인데 아직까지 네. 떨고 있어요. 네. 스타가 나오면 떨리는데 오늘은 별로 안 떨리네요. 그래요? 아니 네. 얼굴이 사시나무인데 네. 얼굴이 사시나무라고요? 네네. 얼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가 좀 약간 온도가 네. 냉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야, 네. 유희관 선수. 그나저나 우리 저 박희순 동상하고 뭐 아는 사이라고요? 워낙 또 뭐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요즘 그렇게 연락을 자주 옵니다. 오호. 네. 최강자구 티켓 해달라고.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무리한 부탁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삶의 낙이죠. 네. 월요일 날. 네, 네, 네. 사실 뭐 제가 희순 형하고 같이 다녀도 네. 네.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KBO의 3대 열장 그리고 개그계의 3대 열장. 네. 오늘 그냥 개그계 와도 웬만한 개그맨 찍어 눌러요. 이분이. 네. 저희 오늘 이렇게 3샷이 나가고 있는데. 야, 너무 좋네. 과관이네요. 정말. 네. 야, 정말 모르는데 누가 이 제일 얼짱인지 문자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 얼굴에 네. 침을 뱉었나? 서로 침 뱉어도 네. 누가 뭐라고 안 그래? 네. 얼굴에다가. 지금 점심 드시고 딱 식곤증 올 때거든요. 네. 그치, 그치. 저희 얼굴 보시고 잠 깨고 열심히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네. 옛날에 그 유희관 선수 그거 알아요? TV 위에 못난이 삼형제. 네, 알고 있습니다. 딱 삼형제네. 아우 좋네요.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 뭐 하나 하죠. 예. 나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자존감 엄청 올라가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야 이래서 살만한 거야. 내가 1등 같아 여기서는. 아니 난 오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이돌로 치면은 센터 상렬인 거죠. 네. 문자 왔습니다. 박혜순 씨. 박태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희관 선수 투수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유희관표 해설도 너무 좋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백미입니다라고 보내셨고요. 한유나님 5월 26일에 고척돔에서 하는 최강야구 보고 왔어요. 정말 직관은 그 현장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뭐, 요즘 뭐 인기가 네네. 많습니다. 최강 연구. 여기 또 김성근 감독이랑 네네. 정근우 선수도 나왔잖아요. 예. 네. 이태근 선수도 나오셨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쩐지 저게 제가 PD님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최강 연구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바로 섭외 요청을 하더라고요. 쪽쪽 빨아먹어야겠다. 약간 이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길거리 캐스팅이죠. 네, 길거리 캐스팅. 방송 구간에서. 네, 네.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복도 캐스팅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복해, 복해. 복해. 네. 네. 야, 그나저나 박혜선 씨 오늘 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 휘순이가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 검색 창 네이땡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유희관 선수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 유희관 선수는 아리랑 볼 때문에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홍보 대사로 활동했다. 에이, 맞나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아니 아리랑 볼이라고 아리랑 페스티벌 홍보 대사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어, 맞습니다. 와,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아리랑 페스티벌의 홍보대사가 됐고요. 제 인생 네. 첫 홍보대사.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리랑은 무엇이냐. 네네. 네.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다. 제가 하면서 네. 아리랑을 한 소절 불렀던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홍보대사를 한 게 있어요. 네. 뭐 어떤 거예요? 남양주에 그 도시가 생겼는데 네. 그 도시 이름이 슬로우시티라고. 야, 야 좋다. 슬로우시티. 네. 되려면은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에이, 네. 느린 거는 다 해야 되겠다. 기관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남양주 살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지금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뭐 느림의 이제 미학이라고 유희관 선수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토끼 거북이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이제 뭐 토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터틀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북이. 근데 저는 거북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 느림의 미학을 엄청 좋아하거든. 네. 그 얘기를 왜 하신 거죠?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네. 느림에는 되게 이렇게 조금 뭐 미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양반들이 수싸움이 되게 강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원래 근데 상년 형님이 말을 좀 느리게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되니까 오늘은. 좌우에 휘순 휘관 두고 자신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 뭔가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속고 나오는데 새벽에서 오늘 거의 멘트가 오타니 급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치시네. 빠르게 네. 치죠. 멘트는 160입니다. 네. 야구에서 구속이 느린 공을 아리랑볼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유희관 선수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때 페스티벌 홍보대사였으니까 그때 아리랑 한 소절 가능할까요? 여기 생방송인데. 네. 아 제가요? 네. 그리고 유희관 선수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달변갑니다. 그렇죠. 네, 말을 네. 진짜 잘해요. 네. 네. 말 잘하는 거랑 노래랑 무슨 상관이죠? 아 그래도 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 이 정도로 잘한다. 네. 되게 정말 수줍은 아리랑이었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네. 아니, 노래도 원래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또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키가 많아가지고 키가 정말 많아요. 네. 아니 네. 저기 뭐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습니다. 만난 뭐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좀 밝으신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밝고 약간 밝대는 게 사람마다 이게 다 주관적인 얘기거든. 무조건 밝은 거 말고 뭐 어떻게 밝은 거예요? 저는 이제 소유 씨. 소유 씨. 아, 홍진영 씨. 홍진영 씨. 아,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알. 여기 저 좋은 날의 아나운서라고 크게 보면 그쪽 관대. 지금 오시거든요? 야, 이거 사람 인연 몰라. 5시에 좋은 날의 아나운서라고 오시는데 여기서 직접 소개팅해도 되겠네. 아 그런 과야. 그치. 네, 그러니까. 밝아. 잠시에 오십니다. 날도 오늘 좋은데 네. 좋은 날에 아나운서 만나는 건가요? 밝아요. 아, 진짜 밝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뇌로 계산을 안 해요. 샘이 없어. 네.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기 왜 한지가 꽤 됐으니까. 고정이세요. 고정. 동료니까. 네. 아 동료. 예, 예, 예. 월요일날 5시 고정이세요. 아 근데 왜 오늘 저는 칙칙하게 희순이 형이랑.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와요. 아 좀. 바로 내가 대표 놓고 여기서 소개팅으로 바로 하면 되겠네.
아, 밝은 관대 좋은 날에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밝죠. 예. 네. 오, 기대되는데요. 네. 네네. 그리고 앞서 컷에서도 들었는데 프로 선수 시절에 시속 70km대 커브를 던졌다고 하는데 야구 기자들이 유희관 선수 공을 보고 KTX가 아니라 세마로다라고 그래서 파이어블로우가 아니라 모닥블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일부러 더 느리게 던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게 있었나요? 아니, 자신감 뭐 아니야? 일부러 느리게 던진 건 아니고 자신감이지. 네. 사실 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었으면 왜 안 던졌겠습니까? 하지만 남들보다 제가 이 빠른 공을 못 던졌기 때문에 네. 저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핸드폰이 이제 5G가 나왔을 때는 네. 2G 대 5G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약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기자분들이.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야구판에 저만의 약간 좀 이색적인 트렌드를 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그 브랜드가 생겼고 근데 네. 아까 2G 뭐 5 뭐 말씀하셨는데 2G도 쓸만해요. 아 그래요? 예, 5G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 핸드폰 뭐 쓰시죠? 저요? 네.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불편해서 바꾼 거 아니야? 기지국이 없어졌어요. 아, 기지국. 네. 투지 쓰셨잖아요. 네, 너 하나 네. 때문에 이 기지국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유희관 선수 스승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님이요? 예, 예. 뭐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대 뭐 프로에 와서 많은 또 지도자분들을 만났고 네. 뭐 한 분을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투수 쪽으로 했을 때 네. 롤모델 그래도, 아 그렇지. 롤모델은 저는 이제 지금 해설위원 하고 계시는 이상훈 코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저랑은 싸우스퍼. 저랑은 다른 스타일인데 네. 그렇지. 네, 이상훈 코치님은 굉장히 강속구 투수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LG가 또 조금 더 잘했었고 그 긴 머리를 휘날 리면서 마운드 뛰어올라왔을 때 야생마 야생마 네, 초등학생으로서 네. 굉장히 멋있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 프로야구 응원했던 팀은 어디예요? 저는 지금은 예. 네. 어릴 적에 두산이지만 예, 네. 어릴 적에 LG를 좋아했었어요. 아, LG. 예. 근데 예. 이제 두산에 와서는 누구보다 LG를 이기고 싶어 하는 예, 지금도 LG한테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저는 네네.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유희관 선수는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야,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요.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야구를 예. 매일 했어요. 예. 그렇죠. 주차장에서 이제 그 동네 형들과 야구를 그쵸. 하다가 제 초등학교 친구가 네. 전학을 갔었어요. 1,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전학을 갔었는데 5학년 때 다시 온 거예요. 그 학교로. 근데 그 학생 그 친구가 유니폼을 입고 한 손에는 야구부 전단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야구를 하기 위해서 전학을 갔었던 거예요. 그래 예전에 많이 그랬어. 그렇죠. 그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야구부 전단지를 들고 집에 가서 시켜달라 부모님한테. 근데 제가 생긴 거답지 않게 네. 이대 독자의 외아들이에요. 와 역시 반전이 있었네. 아니, 역시 반전이야. 우리 얼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됩니다. 귀하게 네. 자랐어요. 저도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압구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진짜 오지원의 청담동에 이어서. 외모로 평가하지마 우리를. 야 네? 이거 지금 나도 반전이다. 꽤 살았어 인천에서. 그러니까 와 제가 박희순이도 반포 살아요. 네. 나 인천 송도 신도지사. 네. 저희 성공했네요. 그래. 네. 그래서 네. 네. 부모님한테 시켜달라고 했는데 반대를 했죠. 뭐 집안에 네. 네.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길 원했는데 네. 네. 울고불고 제가 밥 안 먹고 하니까 결국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고요.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듣고 계신 열렬이들 유희관 선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명장면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또 그리고 유희관 선수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도 웰컴 환영합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박혜순 씨.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렁증 네. 있네. 저 더듬더듬 하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느려서. 네. 아니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정말 느려서. 네. 할 수 있으면 해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월요일날. 네. 초록 검색창에 유희관 세 글자를 검색하면은 수상 부분에 2022년에 K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검색해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상을 받았어요. 2022년에 네네. KBS 연예대상에서. 네.
뭐 연말에 상 받고 이러면 또 그 저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상팔이 있죠. 오, 예.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 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문자가 왔어요. 인물 순일 8543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인물 순일은요. 1등 지상렬. 2등 유희관, 3등 아니, 박희순. 참고로 유희관은 잔디인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상년 형님 뒷번호가 8543인가요? 아니에요. 예. 우리 뭐 매니저 이런... 번호 아닌가요? 이거 아니야.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3등 박희순이니까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유희관한테 졌다. 이거 참 예. 그... 쉽지 않네요. 네. 내 외모가 많이 평범해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어 그래도 여기서 저 인생 위너가 왜냐면 인생 반쪽이 있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형수님이 굉장히 또 위인이에요. 그게 커버가 많이 되네요. 네. 아내가 있는데 우리처럼 뭐 얼굴로 1, 2등 하면 뭐해. 아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 2부에서 또 유희관 선수랑 이런저런 야구 히스토리 많이 얘기 나눠볼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주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알고 보면 만능 스포츠맨 개그맨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느림의 미학 초저속 마구 유희관 선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희순 씨. 예, 네. 계속해서 예 대표 보죠. 네. 네. 계속해서 희순이의 폭풍 검색 계속해서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야구가 2주 연속으로 비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했고 최강야구 유희관이 출연자 화제성 순위의 이름을 올렸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7위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네. 제 밑에 유재석 형님이 계셨고 에스파가 있었을 정도로 네. 이 정말 최강야구 인기 요즘 굉장히 저도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희관 선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이게 뭐 남자들은 그냥 일주일 그 월요일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낙이고 그리고 예전엔 여성분들도 이제 야구 저거 뭐 굳이 라고 했는데 여성 팬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네 엄청 늘어났고 사실 이제 야구 선수일 때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강야구가 어느 정도 또 예능이기 때문에 네네. 이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최강야구가 그냥 야구가 아니라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 편도 안 빼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너무 궁금하잖아요. 포수가 투수한테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게 다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더가웃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그렇지. 선수들이 어떤 얘기고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선수들끼리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선수가 와가지고 또 극적으로 던져주고 역전하고 이게 하나의 예능이 2시간 이상이거든요. 근데 2시간 이상짜리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감동도 받고 또 기뻐하고 이러는 게 최강야구의 굉장한 매력이고요.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서 유희관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많이 좀 등판을 못했는데 또 나와서 선발승을 하니까 유희관 선수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진짜 거기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네네네. 아니 최강야구 제작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요? 아니 뭐 장시현 PD님인 줄 알았어요. 야 거의 뭐 돈 되는 사람 같은데 최강야구. 최강야구는 예. 정말 다시 많은 우리 또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네네. 새로운 희망인 것 같아요. 오늘 멘트가 허구연영인데 제 11 구단입니다. 최강야구. 네네네. 진짜 많은 그 대한민국 여러분들한테 진짜 최강야구가 이제 꿈과 희망이죠. 예. 네. 최강야구 솔직히 우리 레전드 유희관 선수가
쓱 처음에는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정도까지는 몰랐잖아 솔직히. 사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저희도 사실 몰랐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야구 예능 프로그램 두 개가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백투더그라운드 지금 없어졌지만 백투더그라운드랑 최강야구 생겼는데. 어 최강야구보다는 제가 백투더그라운드에 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백투더그라운드를 약간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 PD님을 보고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그 이해랑 대표님이라고 그 프로야구 그 FA의 큰 손 있습니다. 네네. 이해랑 대표님께서 아 장시원 PD님을 보고 최강야구 가야겠다 선택을 하셔서 최강야구를 갔는데 네네.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장시원 PD님이랑도 뭐 도시어부 하셨잖아요. 장쿨이랑 뭐 많이 했죠. 예. 그때 그 장시원 PD가 그 김성 감독님 그 이제 섭외할 때도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님은 안 한다 그랬었죠. 예예. 예. 네. 야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네. 그 지난 5월 13일이었죠. 우리 유희관 선수의 모교 장충고등학교와의 경기를 했는데 우리 유희관 선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87일 만에 이야.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예. 후배들과의 경기 어땠어요? 어 저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 그 고등학교 시절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장충구 시절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면서 훈련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고 네. 어 저는 최강야구 2 때도 사실 장충구와 경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시합을 많이 못 나갈 때라 네. 모교랑 경기인데도 제가 시합을 못 나가서 굉장히 네. 아쉬워했었는데 어 다시 한번 장충구와의 경기에서 제가 선발 투수로 나가서 승리 투수가 돼가지고 야. 어 정말 그때 이제 많은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고 네. 그때 제가 최강야구 원 때 MVP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경기 이후에 그 댓글들이 네. 다시 돌아 킹이 왕이 다시 돌아왔다. 네, 킹 이즈 백.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킹 이즈 백. 좋네. 예. 예. 김성근 감독님이 우리 유희관 선수를 두고 나보다도 고퀄리티 야구를 했던 선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만큼 자기를 개발했던 선수는 없지 않나 싶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김성 감독님이 잘 칭찬 안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고 근데 너무 과찬인 것 같아요. 예, 감독님하고 사실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하진 않았지만 최강야구에서 이제 감독님과 이 제자 사이로 만났을 때 아, 감독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실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과연 감독님 연세에 저렇게까지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희관 선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하루가 존경스럽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맞는 얘기고 그게 진짜 뭐 다 그냥 다 꼭 야구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따졌을 때 진짜 큰 어르신이고 훈장날이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 김성 감독님한테 예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우리 제자님. 일단 네. 감독님 뭐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사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감독님 건강을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최강야구 3가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4에 간다면 저하고 같이 감독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예, 열렬히들한테 좀 최강야구 비하인드를 좀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진짜. 예. 네. 그 우리 그 저 최강야구 이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 팬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근우 선수하고 저하고 감독님이 이렇게 만나뵀는데 뭐 촬영 때문에 근데 정근우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전화를 올린다는 거죠. 예. 아 그 내용이요? 응. 시합을 뛰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 스킬이 있어요. 네. 최강야구 그 정치 드라마거든요. 야. 맨날 감독님 뭐라 뭐라 하면서 네. 전화를 다 하고 있었군요. 이거는 아침마다 전화를 드리고.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단박에 연락이 안 되면 좀 불안하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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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초록 검색창에 우리 유희관 세 글자를 검색하면 수상 부분에 아까 드린 퀴즈입니다. 2022년에 K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도착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박민우님 정답 베스트 아이콘상 유희관님 캐릭터는 진짜 독보적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649님 정답은 베스트 아이콘상 유희관 선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선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네. 저는 뭐 워낙 저도 이제
상렬이 형님처럼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예전에는 뭐 술을 많이 먹고 이런 게 즐거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 해소 많이 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뜨거우면 지상렬 네, 틀어놓고 들으면서 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는 거 있죠. 예. 좋았어요? 이게 사람은 서로 만나봐야 돼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뭐 이제 녹화를 하면서 야구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던진 이 볼을 받아보고 평가해라. 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 자, 문자 왔어요. 박혜진 씨. 네. 이호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베스트 아이콘상 유희관 선수를 실제로 봤는데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와요. 제가 볼 땐 유희관 선수가 외모 순위 1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유희관 선수 정답이 뭐죠? 정답은 베스트 아이콘상입니다. 네. 아니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어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사장님기는 당락이기. 4단기에서 네. 저희가 이제 꼰대즈라고 이제 그룹을 결성해서 이제 기억나요. 뭐, 네, 장윤정 누나 콘서트에 가서 노래도 하고 맞아. 했었는데 그 당시 멤버가 뭐 허재 감독님, 맞아요. 김정태, 김병현, 정우영, 뭐 이대영, 곽범 해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하면서 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또 베스트 아이콘상을 주셔가지고 제 인생 첫 연예대상에 가봤고 연예대상 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저 박희순 씨도 뭐 연예대상 받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데뷔하자마자 KBS에서 그 코미디 부분 신인상을 바로 받았어요. 네. 진짜요? 예. 평생 한 번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뭘로 받았어요? 그 당시 그때는 뭐 육봉달을 바로 했었잖아요. 데뷔가 육봉달이었어요.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 먹으면 달리는 마을 버스에서 뛰어내렸던 그 코너로. 네. 그거 이외에는 뭐 없네요. 그거 이외에도 뭐 패션 7080이라든지 노량진박이라든지 햇반 스님이라든지 쭉쭉쭉 있죠. 햇반 스님? 네. 뉴진 스님 이전이네. 그 전이었죠. 밀었어야 되는데. 12년 전 햇반 스님이에요. 아쉽네요. 그 아까 그 신인상 얘기하니까 그 유희관 선수가 처음 그 2000몇 년이요? 제가 2022년 어떤? 아니 뭐? 처음 2009년 입단입니다. 2009년 9년. 그러면 그 당시에 신인 누군 줄 알아요? 신인상? 제가 2009년에는 이제 1군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신인상 후보에 못 들었고 네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013년도에 신인왕에 경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10승을 했었는데 그 NC 다이노스의 이재학 선수가 같이 10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 신인이고 이재학 선수는 정말 신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신인상을 받지 못했고 어디 신문사 신인상은 제가 두 군데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있으니까. 네네네. 아니 저는 사실 유희관 선수를 만난 게 네네. 아마 그때일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그 당시 유명세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우리 김지혜 선배가 같이 야구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개그맨 몇 명이 갔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연봉도 높지도 않고 유명세도 없었는데 우리 오신 이렇게 손님들한테 되게 좋은 자리를 본인 사비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거에 또 되게 감동을 받고 와, 이 친구 정말 너무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했는데 그 해인가 다음 해부터 10승을 계속했죠. 야, 네. 맞습니다. 역시. 기운이 좋았네요. 네. 지혜 누나랑. 네. 그때 인석이 형, 김인석 형이랑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뭐 그래도 뭐 희순이 형도 나름 연예인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 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근데 그게 본인 사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얼굴만 봐서 저기 전광판 옆에 외화로 보냈어. 홈런서 뒤에. 예. 야, 말이 10승이지 10승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평생 10승 못 하고 이제 그걸 매년 했어요. 매년 엄청 많은데. 제가 8년 연속했죠. 그니까요. 아니 너튜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채널 이름이 유희관 희유. 네. 그렇죠. 구독자가 18만 명 정도 되고 슬로건이 시작은 빈곤해도 끝은 풍성하리라. 이거. 야.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헤어스타일이 이렇듯이 제 가족 여기 좀 있어요. 약간 탈모가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숱이 없는데 좀 빈곤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풍성하리라 약간 이런 걸 빗대어서 이름을 졌었고 사실 KBO 흥행단장이라고 해서 제가 각 팀의 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알죠.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또 너튜브 찍는 재미도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KBO에서 유희관 인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인형, 인형. 굿즈 굿즈. 아 좋아. KBO 굿즈. 너무 좋아. 사실 거예요? 예? 사면 사죠. 네, 몇 개요? 전 뭐 언제든지 선물로. 아, 선물로. 네. 키링 이런 거로. 키링. 얼마나 좋아. 좋죠. 예. 네. 좋네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열렬히 드려요. 유희관 선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명장면, 유희관 선수에게 궁금한 점 또는 목격담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유희관 선수가 직접 소개 좀 해주죠. 네, 지금 뭐 이런 더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시스타의 Touch My Baby 들으시겠습니다. 아, 좋아. 유희관 선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명장면, 유희관 선수에게 궁금한 점 또는 목격담 받아봤습니다. 도착한 문자 좀 하나씩 보죠. 네, 1727님입니다. 유희관 씨 헤어스타일은 왜 그렇게 가운데만 남기고 다니는 건가요? 뭐 해설위원이 너 말갈족이냐라고 했다던데 정말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잘 어울려요. 맞아요. 예, 예. 이게 그리고 저희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아. 예. 100m 밖에서 봐도 유희관이다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언제 저 전국체전 때 여기 예. 밑에 막대기 하나 들고 성화봉송으로 들어가요. 불 지펴갖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네. 사실 저를 이름을 모르는데 헤어스타일을 보고 많이 방송에서 봤는데.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아서 네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벌초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벌초요? 예, 네, 옆에 밀고 이런 거. 제가 샵을 다니죠. 나름 청담동 샵을.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편히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그 수술 이상으로 어렵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죠. 하시고 네. 제 머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그 블랙핑크 담당 헤어 선생님이고 야, 현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블랙핑크 하다가 유희관 하고 블랙핑크 하다가 유희관 하고 오히려 극과 극이 나 저도 뭐 예전에 촬영할 때 많이 그랬어요. 병철 형 보고 형 보고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쪽에 이제 저 인사를 갔는데 오케이 유서방 다 좋아. 근데 결혼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자네 그 머리 좀 정상적으로 좀 해줄 수 있나 자를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잘라야죠. 어떤 분들은 저 그렇게 못합니다. 네. 이것만큼은 제 자존심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네.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보다는 장모님 자기네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제 신부가 저희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왜 웃으세요? 우리 그 아들이 항상 그래. 우리 부모보다 장인 장모한테 잘한대. 그러다가 정작 우리 부모는 안 계셔. 정신 차려. 부모한테 잘해 임마. 예. 장인 장모한테 잘해. 맞습니다. 내 짱나 내 짱. 살아계실 때 잘해. 알겠습니다. 뭔가 교훈이 있는. 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희순아. 예. 진행해. 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004 천사님입니다. 유희관님은 야구선수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화려한 입담도 있으셔서 말 잘해. 항상 유쾌한 선수로 기억되는데 전성기 시절 누가 제일 라이벌이었나요? 네. 뭐 이거 투수로요? 타자로요? 둘 다. 둘 다. 그냥 자기가 가장 핫했을 때 그때 같이 했던 투수 누가 있나요? 그 당시 뭐 자완 투수 하면 이제 뭐 양현종 선수, 뭐 김광현 선수, 라이벌이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 선수들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고 워낙 그런 목표 의식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장원준 선수도 있고 차우찬 선수도 있는데 같은 자완 투수끼리 이 선수들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타자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제공을 잘 친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뭐 최정 선수, 최정 선수 잘 쳤고 서건창 선수 잘 쳤고, 제가 이 랜더스필드 지금 랜더스필드죠. 네네. 문학구장에 갔으면 SSG 가면은 저는 이제 백고동 소리만 항상 듣고 왔거든요. 거기가 이제 홈런을 치면 이제 맞아요.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데 유희관 선수한테 거기가 무덤이네. 제가 아마 통산 ERA가 한 7점대 될 거예요. 거기에서 7? 네.
와. 얼마나 안 좋으면 제가 그 선발 로테이션이 그 SSG와의 경기면 투수 코치님이 만약에 비가 와서 이제 순서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와서 좀 바꾸자. 아. 네. 다른 팀 경기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유독 약한 팀이 있었는데 또 유독 또 강한 팀이 있었죠. 유희관 선수가 현역 선수 생활하면서 아, 이 팀한테 정말 내가 강했다. 제가 기아랑 하나한테 강했습니다. 맞아요. 네. 있어, 있어. 어. 그래서 방송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였죠. 어. 그 두 팀 이겨야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네. 네, 제가 이겨버리니까 굉장히 또 방송사에서 싫어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타자 중에 불편한 선수 누구였을까요? 어? 아, 이 타자 나오면 진짜 불편하다. 아까 최정 선수 얘기했고. 그리고 최정 선수, 뭐 성은창 선수. 그리고 LG의 김현수 선수. 아~ 네, 굉장히 또 친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NC에 있었을 때 양의지 선수가 제공을 잘 쳤고. 왜 그러냐면 제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 잘 알아서 제공을 또 잘 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강백호 선수가 이제 투수로 전향해. 포수로 전향해가지고 잘하더만요. 예. 일단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렬. 자, 뜨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우면 지상렬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개그맨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느림의 미학이죠 유희관 선수 함께했습니다. 네. 네. 아 마지막 질문 한번 가야죠.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 선수 하시겠어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오~ 야구를 했던 걸 굉장히 또 후회하지 않고 네. 뭐 이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가고 보니까 네.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아~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이제 야구장에 가서 후배들 던지는 모습 보고 네. 이제 잠실 야구장의 이제 마운드에 보면은 네. 오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야구 선수가 그렇지만 뭔가 좀 강속구 투수로 새로운 삶을 같은 포지션이에요 투수? 아 투수요. 예, 투수를 하고 싶습니다. 저. 네네. 예. 아니 그나저나 대단한 게 오늘도 저 감독님이랑 저 노량진에서 또 연습하다 왔다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도 많은 팬들이 오겠네요. 연습하는 거 보러 오는데 네. 이제 뭐 저희도 사진 찍어드리고 하는데 이제 촬영이 이제 어떤 선수들이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네. 트라이아웃 하고 연습할 때는 이제 사진 못 찍게 하고 보면 안 되니까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좀 조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알면 이제 저 탄산 빠지니까. 예. 박희순 씨예요. 네. 오늘 유희관 선수 유니폼도 쓱 입고 오고 저도 그쵸. 개인적으로 예 집에 있는 이 오비베어스 공 갖고 왔거든요. 네. 예, 아, 이 공도 나이 엄청 됐습니다. 귀한 공이에요. 그럼요. 예, 예.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 네. 박희순 씨보다 나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예, 유희관 선수보다 나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야구 원년이 82년도니까. 아이고. 형님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이제 인사 나누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징조죠. 네. 유희관 선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얘기했던 것 같고 네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예, 예. 한 번 더 불러주시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희관 네. 선수. 박희순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